그리운 우리 막내 내 동생 영원히 사랑해 막내를 위한 노래 화이팅! 팀명이 막내를 위한 노래예요. 글쎄 어떤 사연인지 좀 아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실은 저희가 제가 이제 큰아들이고 막내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막내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33세 젊은 나이에 이제 저희 곁을 이제 떠나게 됐어요. 이제 얼마 전에 딱 기일이었어요. 5년 됐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한번 아버지랑 동생 위에 있는 동생에게 예. 노래를 들려주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큰 아들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저희 회사에 다니는데 그때 같이 출근했다가 자재를 운반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길거리에서 큰 사고를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가버렸어요. 큰 아드님은 좀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막내 아들이랑은 같이 일을 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큰 아들은 정말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어느 부모가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지 사고 치는 자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은 불같은 성격이 저하고 같이 닮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다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잘해줘야 쓰겠다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못해서 그게 항상 가슴에 남습니다. 닮아진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 돌아오면 언제나